잘 지내는지요? 잘 지냈어? 그래도 어떻게 또 보니까 마리클레르에서는 우리가 봤는지 알고선 섭외를 했을까? 그러니까 나는 이거 맞아 너무 신기해요. 난 진짜 신기했어. 그래서 물어봤어. 혹시 제가 아는 그 이유정 감독님이야? 그래가지고 몇 번 물어봤어. 아까 잠깐 둘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 처음 만났는지 둘 다 기억을 못 기억나지 않습니다. 기억은 없는데 작품을 같이 한 거는 윤성호 감독님. 두근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계속 배우로 만났지 제가 감독님 작품에 출연한 적은 없어요. 그때 작품을 보고 그 다음에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장편을 봤어요. 최선의 삶이라는 장편을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뭔가 이 친구한테 무슨 일 뭐 얼마나 있었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어쨌건 둘 다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아니야 나 그대로야 웃기지 마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야금야금 잘 크고 있어 우리 둘 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 아무래도 그때는 저희 둘 다 어리기도 했고 저희한테 일어났던 그리고 우정 감독님한테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되게 귀여운 부분도 있고 아기자기한 부분들도 있고 사랑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물론 지금 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좀 더 밝은 쪽이 두드러지는 되게 그런 작품이었어요. 본인이 20대에 아니면 서른 초반에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더 그렇게 젊음에 대한 얘기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뭔가 깊이 있고 성찰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내가 느끼기에는 우정 감독님이 피하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.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느낌이 있었어. 그 영화를 봤을 때 이거는 우정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고 나면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이 작품만 본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좀 멋있었어요. 뭔가 컸다. 좀 힘들고 그렇지만 잘 견디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.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삶을 찍었을 때 어쨌건 단편 에서보다 호흡이 되게 기니까 그리고 장편은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도 있고 수도 없이 그 많은 선택들을 한꺼번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했을 우정이를 생각하니까 되게 대단하게 느껴졌어. 일단 장편에 맞는 걸 너무 축하해. 장편 너무 축하해. 다음 장편 또 할 거지? 네, 너무 오래 걸렸죠. 아니 근데 사람마다 자신만의 시간들이 있는 거니까 우정이는 딱 그때가 뭔가 다시 직면하고 시작하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 거인 거니까 오래 걸렸다고 할 수도 없지. 처음 예리를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옛날 사람 같기는 한데 그게 언제적일까요? 처음 기린과 아프리카라는 단편에서 예리를 처음 봤을 때 어디서 저렇게 맑고 귀엽고 그땐 그랬어요. 아름다운 사람을 발견했을까 누군가가 그랬다가 봄에 피어나다라는 단편에서는 서늘한 얼굴이 보여가지고 그 두 영화의 낙차가 아주 커서 제가 아주 감탄을 하면서 팬이 되었던 예리의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. 둘 다 되게 마냥 영화 막 좋아할 때 그리고 영화 현장이랑 막 사람들 좋아할 때 막 이럴 때 봐서 그런지 그때는 촬영하고 계속 술 마시고 계속 영화 얘기하다가 또 아침에 나가서 또 촬영하다가 또 술 마시고 막 그때가 확실히 들떴던 시간들 재밌고 들뜨고 막 그랬다가 그 한 커플이 지나가고 만나니까 오묘하네요. 그렇죠. 그래도 그때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의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
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긴 해요. 뭐 중년의 여배우라든지 뭐 신인 여배우라든지 많이 발굴이 되는 거는 그만큼 여성 감독님들이나 뭐 작가님들이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알고 잘 써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도 사실 더 많이 생겨야지.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도 확실히 그걸 느끼고 있어요. 느끼고 있고 오늘 이 자리도 뭔가 그런 응원에서 더 만들어진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당연히 나중에는 이런 자리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떼고 이야기될 날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열심히 서로를 막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뭔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연대하고 하는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들고 생계유지 그거 가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윤여정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생계유지 돈 우습게 보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나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배우의 보다도 한정되게 작품 활동을 하시니까 잘 생계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안에서도 본인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 이걸로 밥 삼시세끼 벌어먹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게 이 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라든지 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에서 그게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좋고 신나게 작업했던 사람들이 뭔가 생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사라질 때 너무 슬프지. 생계 유지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도 생각하고 생계 유지를 빼고 골라야 한다면은 그 시간을 버티는 데에는 그리고 다시 뭔가 일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동료와 유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유머 아주 중요하죠. 유머가 진짜 힘인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지금 무정이 보고 있으면 예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그런지 아 만날 사람은 또 어떻게든 또 다시 만나는구나 싶고 그냥 되게 반가워요. 너무 반갑고 또 다른 영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고 계속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. 저는 굳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다 이제 조급해. 아 됐어? 그런 거였어? 그럼 조금 조급해져 볼까? 네, 무정이가 조급하다니까 곧 만나겠네요. 네. 좋은 작품 또 만들어주면 그게 뭐가 됐든요. 무정이답게 무정이의 어떤 결과물이었으면 좋겠고 무정이가 원하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갑시다.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오면서 뭔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진짜 어렸을 때 재밌게 놀았던 친구여가지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멋진 작업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뭔가 항상 균형 잡혀 보이는 사람이잖아. 애씁니다. 나와는 너무 다른 전 균형이란 걸 잡아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항상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너무 반갑고 바쁜 거 지나면은 밥 먹자. 좋아요. 이렇게 얌전한 얼굴하고 술을 얼마나 잘 드시는지. 아니야. 못 마셔.